저는 김도영입니다. 도영이요. 직접적인 여자야. 음파 액션. 저는 김혜성입니다. 안녕하세요. 술 냄새 나잖아. 술. 일섬 섬멸한다. 예! 쌈투니. 오늘은 먹을 것이 놓여져 있습니다. 맛있게 있지? 먹으면서 예 우리 치킨이 있어요. 치킨이 저희는 소풍을 나왔어요. 네. 여름에 음료수와 네. 예. 아이 더워 정말 오늘, 무덥다. 오늘 30 몇 도죠? 오늘 37도요. 오늘 500도. 500도. 37도야? 어. 거기다 습도가 제 생각에 한 150%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네. 거의 습도도 지금 습도도 도수가 있어요? 거의 어항을 120% 어항을 헤엄치고 다니고 있다라는 느낌의 네. 그런 날씨죠. 그래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먹으면서 아 예, 그 여기 푸른 들판에서 같이 네. 먹으면서 신나게. 네 합시다. 재미나게. 네, PD님 못 먹어요 지금. 아주 기쁜 소식이 있어요. 뭐요? 무슨 소식이요? 아니 근데 1등은 도용 선거했잖아요. 광고. 아 네. 꼴찌가 정해졌어요. 고민 많이 안 하셨어요? 누가 맞을까? 누가 맞을까? 그 생각을 전혀 안 했네. 꼴찌가 원래 모르고 맞으면 더 아픈 법이지. 사실 저도 잊고 있었어요. 자, 과연 네. 결국 그 마지막 꼴찌는 누구인가? 1등이 나왔습니다. 저기 네. 받아주세요. 아 예. 어 그 광고 광고판에 이제 도영이가 1등을 먹었어요. 네. 뺨에 운명은 뉴규. 뉴규. 왜 꼴찌 꼴찌만 있는 거죠? 네. 맥주도 사야 되는 거 알지 오빠? 어 나한테 말하는 거야? 내가 꼴찌냐? 그럼 이거를 1등 우승자께서 발표를 하시는 게 좋을까요? 아니면 그냥 저희가 저희 루저들이 직접 읽는 게 나을까요? 그럼 제가 발표를 해드리겠습니다. 네. 난 아니겠지. 난 아니. 과연 맥주와 뺨 맞기의 운명은 누가 될 것인가? 난 아닐 거야. 아, 약간 긴장된다. 60초야 고깃났다. 생동감을 위한 모션 한 스푼, 몰입감을 위한 소리 한 스푼, 그리고 우리의 목소리 한 대접을 담았습니다. 웹툰이 살아 움직입니다. 모바일 애니메이션 툰바. 아니, 웹툰이 움직이다니, 사운드도 있다니, 뭐지, 누구냐 넌? 이제 언제 어디서도 더 이상의 심심함은 없다! 모바일 애니메이션 툰바! 초특급 콘텐츠의 탄생, 신개념 슈퍼 울트라 이노베이티브 파워 다이나믹 사운드와 멀티미디어 테크놀로지가 합쳐진 모바일 애니메이션 웹툰 재생을 시작한다. 툰바. 꼴등의 주인공은 김혜성! 우후! 빰빰빰빰빰빰빰빰빰빰빰빰 축하합니다. 축하합니다. 당신의 꼴등을 축하합니다. 빠라빠빠라밤. 왜? 뭐가 문제였어요, 여러분? 예? 뭐가 문제였는지 피드백 많이 남겨주시고요. 자, 아니 어떻게 된 거예요? 네, 모르겠어요. 제가 뽑은 건 아니니까요. 와 정말 예 감사합니다. 이런 선물을 나에게 주셔서 다시는 내가 광고판에 발을 들일 수 없다는 거죠. 이 광고가 어 오빠 사람... 최근에 광고 녹음한 걸로 알고 있는데요. 오미남 오미녀. 마음에 안 드는 거 아니야? 아, 이 정도는 괜찮아. 저것도 했는데 이거 너무 들하시네. 치킨이나 먹을래? 이 공짜 치킨이나 먹어야지. 그럼 이거를 이제 어떻게 뭐 귓방맹 아니 뺨을 때려야죠. 때려야 돼요? 네. 어떻게 해야 되죠? 도영성구가 시원하게 때려. 그럼 제가 뺨 때리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빠가 맥주도 사야 되는데 다음 주에 일이 없다고 울고 있지만 오빠 돈 많이 벌고 있는 거 아니까 한번 쏘지 않았지? 입금될 거는 많이 있으니까. 징징대지 말고 시원하게 쏘자. 그래. 제가 맥주 맛있게 먹고 인증샷도 보낼게요. 네. 그래 잘 때려봐.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아 제발 동기야. 어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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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시 뭐 아니었어 뭐? 아니었어 야 부채질 해준 거였어 다시 다시 아빠한테도 맞은 적 없는데 아닙니다 아빠한테 열나 맞았어 정말 열나 맞았습니다 네 자 노식이 형 나 때리는 거야 때려봐 기왕 때린 거 오빠도 때리자 한 대만 네. 하고요 한쪽 반만 맞으면 저는 그냥 그날 맥주를 그냥 아주 그냥 귓방맥 이상으로 많이 아~ 마시도록 하겠습니다. 때려 괜찮아. 자기 이미지 무너질까 봐. 폭력은 좋지 않아요. 뭐야 난 뭐가 돼? 이미지 안 좋아질까 봐 이거 봐 이거 폭력은 이거. 폭력은 안 돼요. 네. 폭력은 안 돼요. 댓글에다가 많이 달아주세요. 그럼 제가 한 번 더. 어 그래 그것도 괜찮겠다. 그래 내가 한 번 더 때려봐. 아 싫어. 폭력은 싫어하니까 나는. 쪼꼬미 도영이는 폭력을 싫어해요. 나 저거 왜 이렇게 웃기지? 아, 어쨌든 내가 그래 우리 한번 날 잡아서 우리 네. 치킨이나 맥주나 한잔 합시다. 네! 네! 도영이가 네. 이번 라인업에서 엄청나게 큰 역할을 맡았대요. 아 중요한 역할을 맡았대요. 뭐예요? 엄청나게 크진 않은데요. 도영이만 크죠? 큽니다. 어, 저, 제가 지금 손이 이상하잖아 지금. 뭐야 이게? 이게 뭐야 이게? 하잖아요. 이게 뭐야 이게? 이거? 어깨. 어깡. 그 라인업에 공개가 안 돼가지고 아 왜 도영이만 안 챙겨주냐 이렇게 생각하셨을 수도 있지만 사실 저도 트리니티 원더에서 중요한 역할을 맡았습니다. 바로 빨리 궁금해 좀 해줘. 와 궁금하다 뭐예요? 와 궁금하지? 아, 궁금하지? 궁금해. 바로 그 뭐예요? 주인공 실비아의 그 집사인 인공지능 메이드인 리즈 역할을 맡았습니다. 얼굴이 안 나오잖아요. 그렇죠. 그거까지 녹음을 했고 아직 공개되지 않은 또 뭔가가 있으니까 기대해 주세요. 네, 여러분 많은 기대 부탁드립니다. 저한테만 역할을 주시지 않은 게 아닙니다, 여러분. 그러면은 저기네요. 그 저기 아이언맨에서 그 저기 누구지? 자비스. 자비스 같은 역할? 그렇죠. 아, 멋있다. 각자 뭐 녹음하면서 안 힘들었어요? 녹음 재밌죠? 디렉팅을 만렙성우님께서 하세요. 예, 네, 그쵸. 그 눈빛으로. 네. 무서워요. 그윽하게. 보여줘요, 눈빛. 아니 특별히 뭐라고 이렇게 막 이렇게 그런 말은 안 하세요. 근데 딱 이렇게 치고 이렇게 연기를 하고 나면은 밖에 이렇게 저기 스튜디오 밖에서 이렇게 보세요 그냥. 이렇게 가만히 보고 계시다가 들려줄게. 어, 듣고? 어 지금 비슷했어. 어때? 딱 이러고 오 비슷한 약간 지금 비슷했어 이러고 그럼 내가 어떻게 해야 되지? 나는 지금 열심히 했는데 이거 어, 저 괜찮은 것 같은데요? 라고 할 수도 없고 이 형은 잘하나 보다 아, 왜 오빠한테 뭐라고 하셨어? 나한테 그냥 계속 다시 하라고 하셨어 어 혜성아 다시 해 어 혜성아 다시 해 어 좋아 혜성아 다시 해 다시 해만 몇 번 들었는지 모르겠어 아니 저도 다시 계속 다시 하긴 했는데 그냥 가만히 계시다 이렇게 딱 가만히 계시다가 딱 보대 어때? 네, 그러면은 뭐 이렇게 어떻다고 얘기를 좋다고 얘기를 해야 될지 나쁘다고 얘기해야 될지 뭐 참 난감하더라고요. 네, 어때는 참 어렵긴 하다. 도영아 어때 하면 뭐라 그럴 것 같아? 좋은데요? 선배님 빵 터지겠네. 아주 되게 웃겨 이러면서 기록. 아 치킨 너무 맛있다. 저는 지금까지 녹음한 분량이 대사가 많이 없어서. 전 좀 비교적 정확하게 디렉팅을 해주셨어요. 그냥 지금보다 조금 더 섹시했으면 좋겠어. 지금보다 조금 더 감정은 뺐으면 좋겠어. 뭐 이렇게 구체적으로 해주셔가지고 저는 비교적 금방 했습니다. 아유 역시 실력자. 아 되게 더빙 잘해요. 아유, 더빙도 잘하고 광고도 잘하고. 아 근데 왜 아무도 모르지? 다 알아. 너 1등 했잖아. 다 알아서. 다들 녹음할 때 어떻게 혼자 하셨어요? 저는 한번 저 파트너 양정화 선배랑 같이 한번 해봤어요. 양정화 선배는 어떻게 케미가 너무 좋아요. 제가 또 양정화 선배와의 케미가 장난 아니게 잘 맞습니다. 아. 제가 어떤 또 양정화 선배님이랑 같이 하는 애니메이션 작품이 있는데 양정화 선배님이 저를 보고 딱 그러셨어요. 우리 둘인 잘 맞잖아. 딱 그 말이 얼마나 감동을 했는지. 그래서 이번에도 못 믿겠다. 선동과 날조다. 거짓말이다. 선배님!